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곧 분절함씨 잘 쉬어 오셨어요? 오랜만입니다. 지금이 돼지 새기야. 안녕하세요. 호리로이야. 반갑습니다. 예. 네. 이야 얼굴 봐라. 지독한 마비가 삐어버렸어. 안녕하십니까. 아이 반갑습니다. 예. 네. 코프로, 야, 야, 아직은 잡섰어? 아직 안 잡섰어요. 예, 네, 반갑습니다. 형님 장통입니다. 질의해도 되겠습니까? 어, 그래, 자리해라. 장통이 자리해라. 신흥비, 아, 100개 너무 고마워. 야, 100개 쏜 사람들 왜 이렇게 저, 뭐야, 사운드가 안 나오냐?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개새끼야. 제가 한번. 뭐가 하느님의 뜻인데? 뭐가? 어. 야, 나 삭발하고 여러분들 처음으로 머리에다 이제 드디어, 예, 드라이기를 쓰기 시작하는 시기가 왔습니다. 예, 머리 100% 다 길 때까지 이제 드라이기 써야 되겠습니다. 이제 여기 기장은 놔두고 이제 여기만 계속 미는 거죠. 네다섯 번 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머리 야무지게, 예, 다시 예전 머리로 돌아갈 것 같아요. 예. 타조 대가리, 시, 키위세 대가리. 코아코아 사랑합니다. 형님. 아 그래 고맙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정수리 탈모는 좀 나아지셨어요? 아니요 정수리 탈모 없어요. 겉단계 머리. 예. 거 까불지들 마십시오. 예. 게스트 메시지입니다. 거 까불지들 마시고요. 예. 아. 아 이렇게 여러분도 오랜만인 것 같지? 이번에 그 가족들 만났어요. 예, 근데 좀 오랜만에 잘 어울린다. 예, 그 원래 제가 항상 명절 때마다 원래 내가 명절 때마다 이렇게 저 힌트는 뭐 내일 입지 뭐 어 명절 때마다 이렇게 100만원씩 돌리고 하는 그런 저희 집에 문화가 있었는데 제일 잘 버는 사람이 이제 돌리는 거죠 그런 저기를. 근데 이번에는 조카들에게만 10만원씩 뿌리고 예, 그러고 지갑을 닫았습니다. 예, 기강 좀 잡으려고요. 저희 집안 기강 좀 잡기 위해서 조카들, 예, 조카 두 명에게만 10만원씩 띡띡 주고 이번에는 제 지갑 열지 않았습니다. 예. 흑인 문화, 호미 문화. 어. 만지면 느낌 좋은 키우게요. 유사 호미 문화 맞네. 예. 호영 다시 와서 멋있더라. 뭐가 멋있어. 아니 근데 100개짜리 왜 안 나와 랄피야. 왜 이래. 방금 나왔었잖아요. 지금 안 나오잖아. 쓰 안 나오잖아. 풍도 잠그라고? 어떤 자식이 오랜만에 쓰 나오잖아요. 이제 나오네. 아 어떤 자식이 풍막 채팅을 예 풍선을 막는 그런 채팅 옳지 않아요. 예 경고입니다. 이 새끼는 혀에 마귀가 들렸나. 풍잠궈라는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. 예, 가장 무서운 말.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. 예,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풍잠궈라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예 용돈들 또 받으셨고 나름대로 네 집안에 또 어떤 입지가 있다면 예 어떤 수혜를 받았다면 오늘 또 이렇게 방송 시청료 쪽으로 예 신고비 시청료 예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. 명절 음식 예 많이 먹었습니다. 뭐 소고기 묵국이랑요 저기 매형네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죠? 우리 엄마가 뭐 아니 사돈이라 그래 뭐라 그러죠? 시부 시 사부 아 몰라 아무튼 예 사장으로는 아니에요. 아무튼 그래서 나이 연령대가 몇인데 용돈을 받아 매형네 어머니 매머니 님께서 예 매머니께서 그 LA 갈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누나네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밥을 먹었습니다. 여덟 명이죠. 예, 아홉 명인가? 예. 그래가지고 예 먹었어요. 매미님께서 이렇게 차려주신 그
음식을 맛있게 먹고 사장어른님께서 차려주신 예 그 음식을 맛있게 맛나게 잡수었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그리고 뭐 저기 쉬는 동안 뭐 술이나 야무지게 봤고요. 아 카페에서 다들 뭐 너무 호들갑을 떨더라고. 뭐 이렇게 술이남이 그렇게 재밌다고 하면서 아주 뭐 호들갑들을 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뭐 봤죠. 뭐 예 보고 그러고 어제는 하루 종일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재밌게 놀다 왔어요. 그 쿤타님 만났어요. 쿤타님. 쿤타님도 바이크 타시더만. 롤링 트라이브라고 그 인싸 바이크 그 저 성지가 있어요. 용인에. 거기 갔는데 전에 한번 방송 키워 한번 갔잖아요. 갔는데 쿤타님 나오시더라고. 예. 코스 개쩔던데. 수염 나가지고. 예. 쿤타님. 실물은 뭐 똑같이 생겼죠. 잘생기셨던데. 쿤타님 TV로도 잘생기셨잖아. 아 우리 누나 이혼한 지 꽤 됐죠. 예. 근데 뭐 지금 매형이랑 엄청 잘 지내시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고 뭐 맛있게 밥도 먹고 그랬습니다. 네. 담배 내놔. 아 랩할 때 약간 쿤타님 눈 이렇게 하는 거. 쿤타 부럽다. 윤태훈도 보고. 그러니까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 보니까. 전에는 데저트 이글님 보고 이번에 쿤타님 보고. 저거 빼버려 랄프야. 되게 듣기 싫다. 10개짜리가 좀 애반 것 같아. 아이고 우리 ESFP 아유 그래 어서 온나 우리 카페에 또 남성 호르몬을 주입하는 예 우리 ESFP 어서 오고 자리해라. 우리 개주 보고 싶었어 뽀뽀죠. 아 오랜만이야. 맹금류도 어서 왔나. 아니 다들 저도 좀 보고 싶었어요. 예 원래는 제가 어제 방송을 하려 그랬는데 뭔가 존나 손해보는 것 같더라고. 죄송하지만 제 권리를 좀 찾으려고 하루 더 쉬었습니다. 막말로다가 예. 아 슈링차차 어서 오고 그 저기에요 저 100개 너무 고마워. 근데 저의 권리를 좀 찾기 위해서 원래 금요일 토요일 쉬었어야 되는데 금요일날 저 방송을 좀 술먹방까지 오래 하느라 뭐 방송 시간으로 따지면 8시간 해자였어요 나름대로. 예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권리겠다. 그래가지고 그때 방송할 때도 내가 말씀드렸잖아. 오셨습니다. 나 오늘 방송한 거야 이러면서 예 그것이 바로 빌드업이었죠. 근데 딱히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. 휴방공지 올렸는데 그건 왜 그러겠어요. 댓글을 막아서겠죠. 예 휴방공지에는 절대로 댓글을 달게 안 할 거예요. 예 그 전에 올렸던 댓글에는 뭐 이렇게 엄마 집 안 갔네 막 이랬는데 엄마 집 갔다 와갖고 다 했던 그 지시였습니다. 방셀도 전부 다 돌렸고요. 방셀 불만 있으신 분들 없으시죠? 예, 찍으면 존나 흔타오더라고요. 아 이게 역캠의 삶? 그래도 룰렛으로 내가 먹은 게 있으니 예 그들에게 최선의 어떤 그 저거를 보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사진 많이 찍었어요. 어제 롤트에서 사진 한 30장을 찍었나? 그랬던 것 같은데. 아 롤트 반갑습니다. 류관지님 고맙습니다. 아 기존 팬이었구나. 아 하도 사진들을 많이 찍어갖고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네. 이거에 반대. 축가기 꽝 이번 주 일요일까지 얼마 안 남았네. 아 축가기 그래 그래. 야 너의 모든 순간이랑 이승철 아저씨 마일러브. 야 마일러브 왜 이렇게 높냐? 너 그 노래 아 나 진짜 그 노래 짜증나. 그 부분. 힘껏 안아줄게 널 난 이루는 을게 늦지면서 My love 그 My love이 너무 빡세더라. My love 너무 어렵더라 그 부분이.
그래서 목 상태 목 관리 좀 잘해야지. 이제 대구 일정 남았죠. 대구 일정은 이제 제가 유튜브 촬영으로 그냥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방송 켜놓고 다니는 것보다는 남의 결혼식에서 꽝 나와 형아야. 이제 나온대. 랄프가 나온다 그랬어. 잘 좀 해봐봐 랄프야. 그래서 저기 그 잘 나오잖아. 잘 나온대. 잘 나온대 이제. 그래서 그 저 근데 전만은 방송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일 거야 아마. 이거 해봐. 룰렛 안 봐. 꽝. 네, 켜세요. 켤 거면. 아 룰렛온. 버튼 거기. 룰렛온. 어. 오호. 이거 해봐 안 돼. 제발 제발. 야 룰렛 하는 시간 좀 이따가 합시다. 예 네, 일단은 저. 저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. 어. 아무거나 상관없다. 아 나는 유튜브 촬영으로 하려고 그래서 유튜브 촬영해갖고 이렇게 노래도 좀 불러주고 코트가 와서 그 우리 예식장을 반겨준다고? 어? 경조사 이거 코트 섭외해야겠네? 이러고 이제 부업으로 좀 해보려고 노래 불러주고 이렇게 가서 경조사에서 노래 불러주고 MC 해주고 이런 걸 좀 해보려고 이거 부업으로. 안 나와. 사람들이 쏘는 거는 수가 안 나오네요. 그거는 랄프가 고칠 거야. 트릉아 잠깐만 기다려. 100개 너무 고맙다. 그러니까 이게 좀 그게 있어야 되는데. 가사 잘못된 만남 부르자 이러는데 가짜네. 축가 얼마입니까, 형님? 축가 뭐 양가 부모님한테 누군지 말 안 했습니다. 양가 부모님한테 그래 그래. 잘했다. 근데 그 저 축가라는 게 이거 해 봤네. 테스트 메시지 이건 잘 나오는데 다시 바꿨어요. 테스트 메시지입니다. 이제 잘 나올 거야 여러분들. 시그니처 사운드 맞나요? 그러니까 이승철 노래가 좀 빡센 게, 그러니까 좀 얇게 빼잖아 이승철 아저씨가. 그래서 그게 좀 빡센데 뭐 당일날 잘 불러야지. 그리고 너의 모든 순간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성지합 창단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여러분들 결혼할 일이 없기 때문에 소수민족이에요. 콧바귀들 중에서 진짜 결혼까지 가는 친구들은 솔직히 두 사람을 마이 러브 대신 넣고는 싶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할 일이 없으니까 예 뭐 이렇게 아 나도 나중에 코트 불러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나. 예. 제가 또 방송에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듯한 모습이 좀 너무 많이 보였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저한테 좀 물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근데 뭐 내가 틀린 말 했나? 남자들이 너무 손해보는 제도야, 결혼이라는 거는. 난 그렇게 생각해. 아니 막말로 요즘 혼수할 때 남자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4억짜리야 전세로 들어가려면은 내가 2억 해올 테니까 네가 2억 해올래? 그럼 여자 쪽 부모가 뭐라고 하는데 미쳤냐 그러지. 여자가 원래 적게 해오는 그런 제도잖아. 나는 50대 50은 아니더라도 난 그래도 한 저 뭐 4분의 1 정도만 해줘도 이제 물론 너무 돈 문제로 이렇게 가면 안 되겠지만 둘이 행복하면 그만이긴 하지. 근데 이제 집안과 집안의 어떤 만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요구 조건들이 막 충족이 되려면은 집안들끼리 약간 좀 그런 기싸움도 많이 하거든. 요즘엔 그렇게 안 해? 그래? 돈 모아서 실버타운이나 만들어줘. 나중에 거기 들어가서 살자고. 근데 니들이랑 같이 실버타운 들어가면 재미없을 것 같아. 난 너무 피곤할 것 같아. 할아버지 돼가지고 담배 한 대 필러 그럼 다 그냥 담배십니까? 하면서 다 따라올 거 아니야. 맞지? 실버타운 다 같이 들어가지 말자. 따로 가자. 날 피곤하게 할 것 같아.
아유 형님 옛날에 그 뽀또라고 있었지 않습니까? 그거 한번 해주십시오. 야 이 씨발놈아, 내가 나이가 이 개새끼야. 지금 87인데 이 개새끼야 그런 거 하겠냐? 씨발놈아, 예? 이런 개새끼. 그런 거 시킬 것 같아. 여러분들이랑 실버타운 들어간 일은 없을 겁니다. 실버백 고릴라 인척할게 좀 봐줘. 아 근데 저는 이제 어쨌건 결혼에 대한 생각은 언제나 부정적이에요. 그리고 기혼자들의 말이 진짜 맞다고 봐. 유경험자들, 이혼을 했건 결혼생활 하고 있건 이 여자다 싶은 순간은 항상 걸으십시오 형님. 이 여자다 싶을 때 그때 깠다 가면 좆되는 수가 있으니까 남자 인생에선 이 여자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형님. 그때를 꼭 넘기십시오 그러더라고. 그 말을 끝까지 기억하려고. 그래서 비혼은 결혼으로 완성이 되는 거야. 내가 틀렸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잖아 스스로.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결혼에 대해서 만약에 생각을 한다 이 여자다 싶을 때 바로 걸을게요. 바로 걸을게요. 그럼 언제나 결혼할 타이밍이냐고? 일단 나보다 잘 사는 여자가 좋을 것 같아. 서로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아. 뭔가 그 나보다 잘 사는 여자, 그게 이상형이야. 아니, 나 여지껏 나보다 잘 사는 여자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. 아 옛날에 한번 있다. 포르쉐 파나메라 타는 여자 만나본 적 있어요. 옆에 타고 이렇게 막 다니고 나보다 누나였어요. 근데 존나 옛날이라 여러분들 누군지도 모를걸? 옛날에 연상의 시청자 누나를 사귄 적 있었어요. 포르쉐 파나메라를 타더라고. 그 트렁크에는 골프채들이 들어있더라고. 그때 조금 나쁜 생각했지. 골프가 지금 유행인데 그때는 그렇게 골프가 유행이고 이런 게 아니었었는데 뭔가 이 여자가 약간 좀 뭐 스폰서 뭐 이런 거 하나? 뭐 이런 생각도 했어 솔직히 말해서. 아저씨들 스포츠라고 생각을 했었지. 거기서 막 그런 데 접대하나? 막 이런 좀 나쁜 생각 했었던 것 같아. 그땐 잘 몰랐으니까. 그랬던 것 같아. 커뮤 좀 끊어라 태훈아.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지. 지금은 뭐 여자친구 집에서 골프채가 발견되고 그랬으면은 뭐 어우 얘는 골프 좀 치나 보다. 야 이거 8번 아이언 이거 좋네. 한번 뭐 라운딩 한번 갈까? 필드 한번 갈까? 하죠. 저는 고3 때도 골프 선수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성지고에서 옥상이래 5층 거짜리 건물인데 허곡동에 있는 성지 하이스쿨 그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인데 6층이었나? 예 저기 저 옥상 바로 밑에 층 예, 거기서 이제 골프 연습하고 골프 이렇게 그 하는 곳이 있어요. 예. 거기서 많이 때렸죠. 예, 8번 아이언으로. 예. 애들 뭐 죽탱이도 한 대씩 때리고 그래가지고 예. 골프채는 뭐 예. 많이 만져봤습니다. 방송 안 하고 아마 골프 선수로 갔어도 되게 잘 됐을 것 같은데. 해보고 싶은 게 참 많네요. 그런 건 아니고요. 재미없다. 인직 망수 당뇨야. 재미 대가리 없어. 요새 망상하는 건 무서워질라 그런다고. 아 바이크도 이제 신나게 탔네요. 뽀삐를 내가 2월 22일 날 뽑았는데 그때 신차 내리고 한 보름 뒤에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막 졸라게 타고 다녔는데 지금 벌써 13,000km가 넘었어요. 이제 한 1,500km 정도만 더 타면 이제 또 엔진오일 한번 쓱 갈아야죠. 네. 아프리카 트윈 아직 안 팔았어요. 그 아롱이랑 만나갖고 아롱이가 오면은
그 같이 좀 찍어갖고 밤 바튬에다가 좀 올려갖고 아프리카 트윈 팔라 그랬는데 그 건담처럼 생긴 그 제 바이크 서브 바이크 있잖아요. 글마 아직 만 키로도 안 돼갖고 글마 팔라 그랬는데 예, 시간이 안 돼갖고 만나질 못했어. 추석 때 이번에 볼라 그랬는데 전화했더니 고향 가 있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뭐 이번 주에 한번 쓱 만나서 예, 사진 한번 쓱 찍어갖고 바튬에다 올려갖고 빨리 바이크 팔아버리고 이제 KTM의 듀크 슈퍼 듀크 1290 에보 글마 한번 타봐야죠. 처음으로 이제 저 앞에 윈드스크린 없는 바이크를 타게 되네요. 주행풍 존나 심하겠지. 아 두카티 안 살 거예요. 아직 제가 바이크 입문한 지 1년 좀 넘었는데 아직 이태리 감성까지는 끌리지가 않더라고요. 내 가슴이 시키는 바이크는 펀 바이크예요. 펀 바이크. 그냥 스로틀 갖다 살짝만 당겨도 그냥 앞바퀴 팍팍팍 들리는 거. 예. 예. 힘이 강력한 그런 바이크를 타고 싶네요. 그래서 KTM의 슈퍼 듀크 에보를 사고 이제 그거 이제 좀 타다가 나중에 이제 GS 뽀삐 정리 한번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갈지 봐야겠어요. 예. 겨울에도 전 잘 타고 다녔습니다. 땅만 안 얼었으면. 생각이 고맙습니다. 그쵸. 바이크는 병신되거나 뒤지거나 귀신되거나 병신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아직 귀신도 안 되고 병신도 안 됐네요. 방송하기 전에 유튜브에서 더크로스 김혁건님 영상 봤어요. 근황월드컵에 이번에 올라오셨더라고. 사실 좀 보는데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. 바이크 타시다가 예전에 새벽에 새벽발이 나갔는데 불법 유턴하는 차에 치여가지고 예 피 한 방울도 안 났는데 그때 목 딱 목뼈 부러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생명에 거의 위협을 느꼈었다. 근데 이제 여기 밑으로는 완전 전신 마비였다 그러더라고. 그런 바이크 사고 소식 같은 거 들려왔을 땐 굉장히 조금 무섭긴 해요.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다른 거는 변명 아닌 변명하자면은 바이크에 요즘 전자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잡는데 막 앞으로 뒤집힌다든지 뭐 그럴 일도 없고 좀 이제 코너 같은 데에서 이렇게 조금 슬립 잡아주고 하는 그런 기능들도 좀 있기 때문에 예. 근데 어쨌건 네 발에 비해서 접지력이 병신이기 때문에 두 발이는 언제나 위험합니다. 예, 그러니까 제 방송 보시고 뭐 입문하신 분들 많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. 사고 나서 나중에 제 탓하지 마십시오. 예. 저도 제 가슴이 시켜서 탄 거지 예, 누가 시켜서 누구 보고 막 동경해갖고 탄 건 아니었거든요. 예. 아 수리남 재밌더라고요. 확실히 그 윤종빈 감독이 진짜 영화를 잘 만든 윤씨들이 참 그 예술 계통에서는 뛰어납니다. 예, 잘 만들었어요. 근데 약간 거슬렸던 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 스포가 될까요? 어차피 여러분들 뭐 아 스포할게요. 나가세요. 예.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나올 때 그 차 타고 추격신 있을 때 그때 총을 그렇게 차에다가 유리에다 쳐박았는데 한 발도 안 맞은 게 난 조금 그건 좀 연출이 별로였던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. 이게 스포가 되나요? 예. 그 정도는 뭐 약스포죠. 뭐 추격신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총을 엄청 많이 맞는데도 한 발도 안 맞더라고. 그게 조금 아쉬웠다. 예. 뭐 그런 거랑 약간 대사가 이게 외국 사람들도 아, 볼 거라는 그것 때문에 좀 찐득한 한국 대사가 안 나왔어. 찐득한 그런 그 우리나라 영화만의 그 대사들이 많이 안 나왔지. 왜 외국 범죄 영화에서 흑인들이 막 슬랭 쓰고 막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언어 유희적 대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뭐 타짜에서도 나오고 막 진짜 재밌는 그런 액션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영화들이 대사들이 그런데 이제 대사를 약간 좀 너무
뭐 무슨 문어체? 뭐 뭐라 그래야 되나? 약간 좀 그런 느낌의 대사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. 예. 은어 막 이런 거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별로 없이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대사들이 약간 거슬렸다. 근데 그건 어쨌건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어떤 그 저기를 발돋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. 그리고 오징어 게임 때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VIP실에 있던 그 가운 걸친 그 외국인들 거의 뭐 서프라이즈 외국 배우들의 연기 수준의 그런 대사들과 그런 어떤 연기들 그런 걸 좀 의식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수리남에서 외국인들의 연기가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. 잘하더라고요. 예. 그런 것들 아주 보기 좋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. 예. 좋았어요, 다. 죄다 좋았어요. 진용진 씨 없는 영화는 나는 안 봤어요. 그게 뭐 그러니까 나는 내 유튜브 구독 채널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약간 되게 자극적인 거 많이 볼 거 보고 그럴 것 같잖아요.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. 아 그리고 이번에 편집 너무 잘 됐더라고. 대깡패 시대 조회수가 증명을 해주고 있죠. 예, 잘했어요 편집자. 예, 이번에 이 영상 한번 갈궜는데 조금 아쉽긴 했었거든 이 영상이. 근데 이거 아주 잘했더라 편집자. 너무 칭찬하고. 그 저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예, 심창맨님은 쇼츠에 많이 나오더라고. 그래서 심창맨님 인방위는 단 한 명이야.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냥 예. 예. 자 죄다 막 영화 관련되거나 그리고 구독을 끊어내야 되는데 끊지 못했던 그런 것도 좀 있고. 예. 예. 아 여기 야 이 채널 이 채널은 약간 황정민 닮은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 참 요리 그 쇼츠 맛깔나게 잘 찍더라. 나 쇼츠계 권위자 같아 이 아저씨는. 내심 한국인이길 바랬는데 일본 분이더라고. 벌써 야식값 잡는 거야? 진짜 잘하더라 요리를. 뭘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막상 보면은 야무지게 잘 먹더라고. 다 이렇게 요리하고 이제 한 입 먹고 나서 빠갤 때 그때가 약간 좋더라고. 그래서 구독해 놨어요. 진용진님은 나는 본 적 솔직히 머니게임도 전기 때문에 봤지. 나는 진용진님 그 뭐 그 안 봤어. 그것이 알고 싶다 할 때도 내 감성은 아니야. 뭐 김계란 이런 채널들 내 감성이 아니라서 이제 좀 안 봤는데. 그러니까 인방인들 혹은 유사 어떤 인방 관련 그런 느낌의 그런 채널들은 잘 안 봐요 사실은 구독해서. 민호이 유튜브 재밌다는데. 그 인싸 느낌 강하게 물씬 풍기는 그 비 아저씨가 했던. 그 시즌 비시즌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. 예, 그러니까 뭔가 그 체질적으로 아 이게 인싸들이 보는 유튜브 채널들은 뭔가 이렇게 나랑 안 맞다 이런 느낌이 싹 들어갔고 바로 그냥 예, 이렇게 좀 멀어지는. 예. 저는 약간 나만의 작은 유튜버들이 또 있어요. 예, 구독자 수 막 만 명도 안 되는데 몰래 보고 막 흐뭇해하고 재밌어. 예. 그러다가 이제 한번 용기 내가지고 이제 댓글 한번 싹 달았는데. 고정시켜놨는데 이제 대댓글이 졸라게 달려있죠. 예.
귀한 곳에 이렇게 누추한 분이, 예, 알라우 아크바르, 예, 코인 사기꾼 아니에요? 예, 절, 어, 좀 꺼져라, 어, 니깐 놈이 뭔데, 이런 거, 예, 그런 거 많이 나왔었어요. 카강님은 진짜 내가 볼 것 같지 안 봐. 어. 쇼츠에 나와도 안 봐. 왜냐면 너무 자극적이고 약간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뭐 나도 그렇게 뭐 클린하게 막 방송한 사람은 아닌데 어. 나한테도 뭔가 기준은 있는 것 같아. 어. 안 봐. 어. 안 봐. 뭘 보잖아. 네가 보겠지 병신 새끼야. 얼마 전에 카페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좀 어 호감이긴 한데 카강 아저씨는 호감인데 카강 아저씨 뭐 그런 컨텐츠 이런 건 안 보긴 해요. 예. 약간 예전에 어떤 그런 연이 있었기 때문에 웹툰 그리던 시절 그때 카강을 좋아하죠 저는. 예. 코지마 코지 저 새끼 강퇴해라 병신 같은 새끼. 자 넘어갑시다. 몰라 지가 보니까 나도 볼 것 같이 생각을 하나 보지. 형 이번에 마약한 배우 있던데 알아? 아 그 오슈에서 봤어. 어 근데 걔 듣보 배우던데? 어 조연급도 안 되는 그냥 뭐 그런 배우던데. 아 근데 우리나라는 참 먹 같은 게 그냥 시원하게 밝혔으면 좋겠어. 나중에 기사가 막 이제 기자가 이제 막 흘려갖고 그런 식으로 나중에 밝혀지기 전에 그 밝혀지는 과정 속에서 네티즌들이 누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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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존나 피본 연예인들이 한둘이야. 맞잖아. 아, 그런 식의 저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. 어 막말로 시원하게 밝혀야지. 이상보라고 밝혔는데 그 전에 말한 거야. 그 전에 밝혀지기 전에. 어. 이정재 스타워즈 후속 주연이라던데 이제. 어 스타워즈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별로 인기가 없잖아. 스타워즈는 외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인기 많고 가장 큰 어떤 프랜차이즈 그 시리즈인데. 우리나라에서 크게 뭐 인기가 없어 스타워즈는. 양성 검사 확정이 떠야 공개하든지 말든지 하지. 코트형 공개했다가 음성 나오면 하려고. 아 그 전까지 이렇게 저기 그랬구나. 어. 오케이. 그 스타트랙 스타워즈 어. 외국에서 이제 서양에서 이제 인기가 많지. 근데 이정재 아저씨 입장에서는 그런데 나가서 이제 글로벌 해외 진출 나쁘지 않거든요. 어. 난 영화관 가서 처음 봤던 영화가 주라기 월드. 주라기 월드.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아 팬가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어. 주라기 공원. 주라기 월드 아니야? 네, 월드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. 한 7, 8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. 아, 주라기 공원. 어. 주라기 그 저 제 이야기 들으시는 건 좋은데 밀린 친구비랑 저 시청료 좀 저 주십사 합니다. 오늘 오프닝으로 막 2시간 채울 수 없거든요. 예. 좀 빨빨 좀 채우고 그러고 가시죠, 여러분들. 예. 컨텐츠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예. 제 이야기만 듣고 뭐 이렇게 저 하는 것보다는 이제 소통도 풍이 있어야 좀 하지 않겠습니까? 예. 아이고. 아이 봐봐. 랄프 이거 안 돼. 100개짜리 이거 빨리 고쳐 봐. 왜 이래? 저도
왜 이래? 이거 수 이거 안 나오잖아.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? 새로 고침 사실 삭제도 한번 하고 다시 만들겠지. 새로 고침했어. 내가 그때 뭐 만지긴 만졌던 것 같긴 한데 뭐 모르겠어 모르겠어. 더 쏘기 싫게 뻔뻔하네. 너 나가. 싸가지 없는 처음 보는 새끼가 어느 안전이라고 싸가지가 있네 없네 하고 있어. 건방진 놈의 새끼. 텍스트 메시지입니다. 이제 나올 것 같은데? 새로 했으니까. 어. 그래 그래 수리남 그게 원래 저기라면서요. 그 실화라면서요. 사탄이 단단히 씌웠구만. 응? 사탄이 단단히 씌웠구만. 에? 에. 저런 사탄 들린 새끼들은. 안 되네 랄프야. 미치겠다 이거. 나 또 열받을라 그런다. 코트 바이크 탐님 감사합니다. 100개 고맙습니다. 나이다 나이다 고맙습니다. 이게 소리가 안 나오니까 내가 반응을 10개짜리랑 100개짜리랑 똑같이 해주잖아. 아 이게 좀 저기 저 갭을 둬야 되는데 100개 쓴 사람도 기분 좋게 해줘야 되는데. 아프리카에서 반응 안 좋은 것들은 유튜브에서 반응 좋은 거 보면 참 희한해. 이 재미의 그 기준이 다른 것 같아. 그 미연 씨 게임 했던 거 엄청 좋아하던데 유튜브에서는. 유유. 근데 생방도 반응 나쁘진 않았어요. 고쳐봐 빨리. 고쳐봐봐. 왜 안 나오지? 이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진짜. 기분 좋게 해주세요. 진현이가 또 아 기분 좋게 해주세요. 나이다 나이다. 99개 되게 갔거든요. 이거 또 안 되잖아. 99개 되잖아. 테스트 메시지입니다. 100개. 나 짜증 날라 그러네. 그럼 10개짜리를 수유로 바꿔버려봐. 테스트 메시지입니다. 같은 것만 반복하면은 고쳐지는 게 아니니까 이거에서 안 되면은 다른 쪽으로 바로 시각을 돌려 랄프야. 알겠냐? 다 다르게 바꾸고 있어요. 새로 만들고 해보고 공사해서 붙여놔서 하고 있어요. 그래 그래. 텍스트 메시지입니다. 그 테스트 메시지 그만해라. 그거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. 미발소 한번 가라고? 미장원 한번 갈까? 미장원? 미장원 한번 가야 되는데 말이야. 윤대윤이 형 추석 용돈 컨텐츠는 오물 통에 버려진 거야? 아 추석 용돈 컨텐츠는 네 쓸모 없어서 안 했죠. 예. 네. 다음 주부터 성지합 창단은 할 것 같습니다. 네. 아깝다고 그게? 아 근데 뭐 여러분들이 너무 샤이해져갖고 예전에는 뭐 컨텐츠 안 돼 얼굴 까고 하는 거라서 쉽지는 않겠죠 아무래도. 예. 예전에는 코옥 같은 거 해도 인재들이 좀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그냥 예, 사탄 들린 새끼들이 많아갖고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. 시청자분들 좀 어떤 그런 재미로 뽑아내는 그런 컨텐츠가 시청자분들이랑 티키타카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예, 많이 샤이해져갖고. 맞아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뭐 어쩐지는 모르겠지만
아, 그리고 나도 이제 DSLR 좀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. 예. 자꾸 책상 조금만 이렇게 흔들어도 뭐 덜덜덜 떨리는 것도 그렇고 좀만 화질 좋았으면 좋겠는데 웹캠으로는 사실 이게 최대 화질이거든요. 뭘 해도 안 돼요. 그래서 DSLR을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DSLR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얼굴이 더 이쁘게 나와요. 더 뽀샤시하게 더 이쁘게 잘 나와요. 예,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. 컨텐츠나 고안해라 쫓기는 빚쟁이 마냥 돌려막기 하지 말고. 에? 내가 언제 쫓겼죠? 방송에서? 엄마 저거 사탄이 단단히 씌었구만. 귀엽네. 심리 한번 털어보려고. 카메라 A7M4의 렌즈 16-35 사시면 됩니다. 정래구님. 무슨 일 하시는데요? 뭐 좀 아세요? 그냥 그 DSLR 쪽은 전혀 몰라갖고 웹캠은 잘 알고 있는데. 형 근데 이제 솔방 위주로 좀 방송 좀 해주라. 뭘 요구할 땐 풍선 좀 주라. 너도 한 개 애드벌룬으로 쏘고 좀 그렇게 막 요구만 해대지 말고. 응? 너도 좀 풍선 좀 주라. 어? 부탁 좀 하자. 아, 카메라 영상 찍고 사진 찍는다고요? 인방 쪽은 잘 모르시겠네. 예. 주영이랑 제주도 가냐고? 뭔 제주도? 뭐 나중에 뭐 제주도 갈 때 오빠 뭐 소환해도 되냐고 뭐 그런 얘기 물어보긴 하던데 제주도 뭐 간단 얘기는 없었는데. 그리고 내 방송에서 타비제 언급하게 되어 있나? 안 돼 있는 것 같은데. 이틀 동안 휴방하고 왔으면 이제 이틀 전에 방송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? 아니 아니야. 저는 그 누가 됐건 탑이에요. 탑이. 예. 개인 방송에서 난 좀 진짜 방해받고 싶지가 않아요. 예.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 입에서 얘기 나오지 않은 이상은 얘기하고 하지 맙시다. 예. 사귀는 게 예티나? 참 귀엽다 여러분들. 귀여워. 사귄다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귀여워. 살짝 발음 얼버무리면서 자기야처럼 나온 그 워딩 하나 가지고 전마 저거 사귀네 이러고 있고 술 취해가지고 한 행동 가지고 전마 저거 사귀는구만 이러고 있고. 아우 귀여워. 그런 의미로 오늘 여캠이랑 술 먹방이나 한번 조질까요? 여러분들 대가리 한번 싹 깨게. 예, 절대 안 사귀고요. 예. 난 좋아요. 예. 그거 원하시면은 저 예, 게이지 좀 채워 주십사 합니다. 그거 원하시면은. 아, 이렇게 지갑들을 닫으셨어요. 다들 마귀들이 사탄 마귀들이 단단히 씌이셨나. 아이고 탄탄한 중손 라인들 다 어디 가고. 예, 이런 폭막 채팅이나 치는 개 마귀 새끼들이 이렇게 방에 그득할까요? 예. 아유, 이틀 만에 방송 재밌게 이렇게 좀 분위기 좋게 한번 또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안 도와주시면 제가 어떻게 방송하겠습니까? 예.
그냥 진결하고 우결풍이나 빨자 코트야. 방송해줘서 고마워. 랄프 이거 또 안 터져. 이거 안 나온다. 새로 만들고 있어요 똑같이. 아 스카이고 나이다. 아 나이다.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. 주먹빵 진짜 개극락이다 형. 아 우리 우기대디가 또 100개를 나이다. 아 나이다. 너무 고맙습니다. 팬가이 고맙습니다. 애기들 추석 용돈에 부모님 용돈만 200 나가서 돈 없... 그러면은 200 나갔으니까 좀 쉬어라. 인방 보고 저기 저 그만 인터넷 그만하고 현생 살러 가. 나가. 가. 처음 보는 새끼가 뭘. 어? 처음 본 새끼가 아니었네? 예. 그럼 다시 들어와. 강퇴 취소할게. 애들아 애들아도 털자. 그 술 먹방 보자. 아니 전만은 좀 많이 쌌던 애야. 제 코너 값이라도 받으십쇼 행님. 다시 들어와. 30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뭘 예민해? 나가. 예민하다는 채팅 처음 친 새끼 나가. 그리고 두 번째 예민하다는 놈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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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나가. 말하지 마. 말도 하지 마. 근데 여기에서 뜨면 오늘 수색견 보는 거야? 아니 근데 뭐 흐름이 있어야지 뭐 하든지 말든지 하지. 흐름이 있어야지. 안녕.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 해야지 내가 어거지로 만들어내려면 그게 되겠나? 윤 목사님. 예, 성접창단은 이번 주 토요일 날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음 날 이제 바로 대구 가서 축가해야죠. 예. 6시간짜리니까 예, 보시면 되겠네요. 예. 제 오징어 게임 때도 그랬으니까. 사원만한 광우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드렸거든요. 그러니까 풍선 사업 방해하네 시발놈들이. 예 잠깐만요 바꿨어. 테스트 메시지입니다. 이제 잘 되겠지. 비주맨 사업 방해받았노. 시청료 유유. 야 안 된다 랄프야 미치겠다. 아 우리 또 403이 또 100개를 나이다 나이다. 403님 유경원 감사합니다. 강퇴 당하고 다시 왔어 403이? 뽀또나 1000개도 안 되는 거 확인해야 될 것 같아. 100개만 좀 이러는 게 다 안 될 것 같아요 지금. 다 안 되는 거면 여기 서버에 문제가 있다? 그러면은 혹시 다른 시그니처 1000개짜리 누가 싸주실 분 혹시 55개만 싸주세요. 예. 아니 아니야 1000개짜리 싸야죠. 2000개짜리도 있으면 2000개짜리부터 예예예 예.
서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1000개짜리 누가 혹시 있을까요? 안 된다. 다 안 되네. 아프리카가 지금 오늘 많이 아프네. 예. 이거 몸이 아픈 것 같아요. 음성은 나왔는데 시그니처 사운드가 오늘 아예 안 되나 봐요. 링크 바꾸는 게 그거랑 똑같은 거야. 아, 근데 그 소스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. 이거 한번 해보시죠. 그래? 네. 그럼 어떻게 먹이시고. 그럼 복사해갖고 새로운 소스 붙여넣기 할게. 그러면 기존 거는 없애고. 똑같은 걸 수도 있어요. 그냥 소스 추가로 해주세요. 추가로. 비밀이 이전에 묻혀야 되는데. 비비미가 뭐 저긴가? 비비미가 이번 달 가장 많이 쌌나? 그건 아닐걸? 어. 하루 달 거 이제 좀 됐을 거야. 좀 확인해 볼게. 어. 룰렛은 언제 키냐고? 그래, 룰렛으로라도 벌어야겠다. 아, 이게 흐름이 너무 없다. 풍선 흐름이 이게 좀, 그래도 이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줘야 또 컨텐츠도 신명나게 할 텐데 지금. 아, 좀 걱정스럽네요, 오늘 저. 예. 네. 기분 좋은 마음으로 다들 좀 추석 때 용돈들도, 용돈 주는 입장이 되겠네, 여러분들은 이제. 바로 룰렛. 룰렛? 아니 그것도 상의가 있어야지. 어, 좀 상호간에 좀 그런 게 있어야지. 근데 내가 진짜 그렇게라도 받지 않고 컨텐츠 시작하잖아. 50부터 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나 개현타 올걸? 막 3,400개 막 5,000개도 안 돼갖고 그러고 4-5시간을 방송 내리 연속하고 여러분들은 재밌게 즐겼겠지만 나는 이제 그때부터 걱정이 확 되고 막 부담이 되고 그러지. 그래서 나 오프닝 때라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런 마음을 다들 몰라주고 컨텐츠나 처하라고 하니까 짜증나는군요. 네. 꽝. 꽝. 아. 룰렛은 잘 나오는데. 룰렛은 잘 되는데, 그치? 꽝. 유복사님 마음에. 근데 못 받는 날도 있지 않아 라고 하면은 좀 서운하.. 에이 그런 말은 하지 말자. 왜 이렇게 그런 말을 왜 하나. 다 쳐냈어. 은행 시스템 점검? 그거는 뭐 일주일 내내 하나? 뭐 이렇게 오래 한대? 시간 12시에서 12시 반? 12시 15분?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. 아 그래? 매일매일이에요.
양양이도 없고 오늘 뭐 이렇게 뭐지? 아, 저 다들 오늘이 오늘까지 연휴구나. 아, 이거 힘드네. 아이고 우리 제니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나이다? 나이다 고맙습니다. 아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받은 값은 해요. 예, 받은 값을 하지 않았나요? 많이 받는 날은 미안해서라도 뭔가 마음에 좀 걸리는 마음 그런 게 있어서라도 오버해서 더 방송 더 길게 하고 그래요. 6시 넘어서도. 예. 받은 값은 하는데 나 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항상 헝그리하기 때문에 예, 막 2,000개 받고 4,000개 받고 막 6시간 하고 7시간 하고 이랬던 날들이 많아갖고 예, 지금은 약간 어느 정도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건 사실이에요. 예. 그리고 한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그때 방송할 때 그때 결정적으로 에드벌룬 한 개 쏜 놈이 방송에서 리모컨질 한다는 거 그 사실을 내가 직접 현장 검거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. 그 모습 보고 나니까 현타가 너무 세게 오더라고요. 컨텐츠 해라 뭐 해라 요즘 네 방송은 뭐가 문제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데 막상 까서 보니까 에드벌룬 한 개로 팬가입했더라고. 그래서 나 그거 보고 조금 약간 흑화했어요. 예. 그래서 그런 류의 채팅 치는 사람들은 예. 그냥 별로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? 내 방송에서 예. 그찮아. 아, 지랄 맞은 새끼들이 더 그렇더라고 대부분이. 그래서 그런 소리 하는 새끼들은 그냥 싹 다 쳐내는. 네. 20대 될 수도 있겠는데 이제. 왜 왜? 리모컨에서 알림이 꺼져 있더라고요. 아, 그럴 수도 있겠네. 될 수도 있어. 왠지 될 것 같은데요. 안 된다. 아 에드벌룬 팬가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403이 55개 너무 고마워.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굳이 채팅으로 반발심으로 막 그 기싸움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. 또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내가 좀 밝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어떻게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들. 예, 이대로 콘텐츠를 시작하잖아요. 잘 보고 있습니다. 아, 우리 테이프맨이 또 300개를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진짜 고맙습니다. 300개 너무 감사합니다. 할렐루야. 감사합니다. 예. 사탄들 총으로 쏴 죽이라 그러는데 예, 이미 예, 이미 지금 그들은 죽여지고 있어요. 예. 그들을 이미 죽여내고 있어요. 이미 사탄 명단이 여기 다 나오거든요. 하지만, 예, 주의 은총으로 이 새끼들 전부 다 블랙하거나 그러진 않아요. 예. 블랙하거나 그러지 않아요. 예. 제가 다 했습니다, 강태. 예. 버러지 같은 새끼들은 싹 다 보내놨습니다. 예.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. 진짜로다가 예.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이 상태에서 컨텐츠를 딱 시작을 해갖고 이런 그러니까 좋은 흐름 빠른 흐름 너무 좋죠. 아니 그런 빠른 흐름이 만들어지려면 저도 약간의 어떤 그런 보상심리가 작용을 하죠. 김민진 목사님 감사합니다. 꽝.